언니는 박지영 씨가 발가락을 피아노 칠 때 놀라지 않았다고요? 아, 저는 그게 되게 화제가 된 거예요. 피디님께서 발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봤잖아. 치시는 게. 그걸 화면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진짜요? 발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글쎄한다 하는 걸 보고, 오, 저건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. 심지어 내가 가르칠 수 없다. 그러다 키워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. 저런 부끄러워서 외국에도 없어요. 발이 안 올라간다, 나. 외국에도 저거 보고 연습해봤다, 이거. 이게 되냐 이러면서.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놀라지 않았거든요. 자주 봤던 거예요? 네, 이제 워낙에 저는 또 어릴 때부터 피디님의 그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자랐으니까. 아, 근데 유일하게 또 경악했던 무대가 있었다고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?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피디님은 정말 도전 정신이 강한 분이라서 정말 너무 항상 존경을 해요. 근데 이제 그 2009년이었나? 가요대제전에서 이제 2PM이랑 같이 이제 한창 그때 오토튠이 되게 유행할 때였는데 피디님이 건반을 또 치시면서 막 제와피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. 네. 그래. 저 그거 보고 경악해가지고 이랬다고? 기억도 안 나는데. 그래. 그래. 유행이었어. 이제 그런 소리 들어갔었잖아요. 저기. 아니, 분위기 TPM 느낌인데. TPM 느낌으로. 아, 흡족했나봐요, 나름. 아니, 많이 실망스러웠어요. 왜요? 그게 생각보다 의외로 톤이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. 꺾이는 게. 내가 볼 땐 잘 나왔는데. 좀 약간 방정맞은. 저도 모르게 제가 오토튠 목소리를 내버리면 안 되거든요. 저는 그냥 일반 목소리를 불렀을 때 좋게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미 알아서 오토튠을 내. 그래서 아주 흥미니까. 잘 잘 안 빠졌구나. 네, 그래서 오토튠은 야! 이렇게 가요, 얘가. 야! 이렇게 하는데 형이 하면서 야!